인공 불빛, 뭐 오용 남용이란 뜻인데 둘다 똑같은 뜻이야. 이거 두개 다. 그냥 단어 직역대로 해석을 하자면 미스유즈는 잘못된 사용이고 오버유즈는 너무 과도한 사용이지. 인공조명, 오용 혹은 남용.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니? 여러분이 공예를 생각할 때 하늘 근대 가득 차 있는 연기로 가득 찬 하늘 아니면은 바다에 떠 있는 떠다니는 플라스틱 병들 아니면 땅에 묻혀진 화학 물질들 우리는 모두 익숙하다. 환경적인 문제에 뭐뭐 같으니까 뭐 대기 물, 그리고 토양 오염 같은. 하지만, 오염에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온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의 겉보기에 해가 없는 성질 때문에 그것은 goes by. 몸으로 통하다, 따르다, 불리다, 알려지다.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것은 빛 오염의 이름으로 통한다. 빛오염이다라는 거야, 지금. 그 다음, 빛오염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진다. 뭐로써? 미스유즈나 오버유즈로서 인공조명의 To put it simply, 간단히 말하면 To be brief 똑같아. To put it briefly 똑같아. To make a long story short 똑같아. 간단히 말해서 너무 많은 빛이 사용되어지거나 또는 가리켜지면 여기서도 이즈 포인트야 수동태야. 그래서 가리켜지면 어디로 향하게 되면 이거야. 하늘로 향하게 되면 그것은 come in contact with 접촉하다야. 그래서 먼지 물 또는 먼지 물 그리고 구름과 접촉하게 된다. 대기 중에 있는 그 빛은 bounces off 부딪혀서 튕긴다. 그 빛은 그것들이 뭐야 지금 요것들 말하는 거지. 그 빛은 그런 그것들에 부딪혀서 튕기고 그리고 흩뿌려진다. 하늘 사방으로 분사구문 만들면서 빛을 만들면서 어떤 사람들은 천진난만하게 궁금해할지도 몰라. What's the big deal? 그게 뭐 대수야? 그게 뭐 큰일이야? 이거지? 빛은 감옥적어 진목적어 빛은 만들어 보는 것을 밤에 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잖아. 근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No one, 아무도 could argue는 여기서 주장하다가 아니라 반박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 그래서 반복하다야. 그래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에. 어떤 사실? 빛이 사람들이 보는 것을 허락해. 더 잘. 밤에. 이런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이게 주어지.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빛은 사실 그들한테서 별들을 뺏어간다 이거잖아. 빛이 막 있으면 별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rob A of B. A, 이거를 뺏어가다, 얘네한테서. 이런 뜻이고. 빛은 증가시킵니다. 밝기를. 하늘에 어두운 지역에 밝기를 증가시켜. 그리고 그것은 줄인다. 별의 대비를 줄인다. 어두운 하늘에 대한 별의 대비를 줄인다. 대비가 지금 명한 밝기, 막 이런 거잖아. What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였니? 관계부사 when, 완전한 문장. 여러분이 봤던, 하늘을 봤던, 근데 명사다음에 형용사니까 주관대 비동사 생략 가득 차 있는, 밝은 별로 가득 차 있는 하늘을 여러분이 본 것이 마지막이 언제였니? 과거에 약 2500개의 별들이, 이게 주어야, 약 2500개의 별들은 볼수 있었다. Naked, 육안의 맨눈이야. 인간의 맨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볼수 있었다.
요즘에 숫자가 줄어들었다. 육안으로 볼수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지, 지금. 아까 약 2500개라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 300개 미만으로. 그리고 그것은, 뭐야, 지금, 덜, 그리고 그것은 게다가 덜하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덜 거주하는 지역이다. 뭐야, 이거 지금 잠깐만. 뭔가 해석이 이상한데? 요즘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3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덜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지역에 특히 그렇다. 사람들이 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렇다. 그리고 큰, 사람들이 덜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큰 도시에서 여러분은 운이 좋을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지어 한 개나 두 개의 별을 볼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제 인공적인 빛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선 빛이 강하니까 한두 개만 봐도 운이 좋은 거다. 사실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겨우 10%, 세상의 10%가 세상의 10%, 그 지역으로 따지면은 즐길 수 있다. 진정으로 어두운 하늘을 밤에, 세계에서 진정으로 밤하늘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나돗니가 문 들어왔어. 부정어구가 문 들어왔어. 근데 나돗니 A 버들소 B에서 나돗니가 문 들어오면은 이 A 부분이 문장이잖아? 그럼 도치가 일어나. 의문문처럼. 그래서 does 동사원형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그빛 오염이 뺏어갈 뿐만 아니라, 밤의 아름다움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해를 끼친다. 환경에. 그리고, 생물들에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서 새들. 밤에 활동적인 새들은 have difficulty ing, 뭐뭐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똑같은 뜻이 have difficulty in ing, i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difficulty 대신에 a hard time 써도 되고, a problem 써도 돼. navigating, 항해하는데, 날아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밤에, 밤하늘을. 왜냐하면 그빛 오염 때문에. 이런 새들이 뭐야, 지금? 밤에 활동하는 새들 말하는 거지. 의존합니다. 빛에. 달이나 별들의 빛에 의존해. 찾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인공빛들은 혼동시켜. 이런 새들을. 그리고 그 새들은 either A or B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잖아. end of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그래서 결국 그 빌딩에 부딪히거나 또는 날라다닌다. 원을 그리면서 언제까지 그들이 떨어질 때까지 땅에 탈진으로. 바다 거북들 또한 위협을 받는다. 빛 오염에 의해서. 바다 거북들은 바다에서 살아. 하지만 부화해. 바다에서 밤에. 새롭게 부화된 바다 거북들은 찾습니다. 바다를 뭐뭐함으로써, 따라감으로써. 밝은 수평선을 따라감으로써 수백만 마리의 아기 거북들은 죽어 매년. 왜냐하면 인공적인 빛이 그들이 바다 찾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빛 오염. 동물, 식물, 사람들 영향받는다. 식물들 또한 희생자이다. 빛 오염에. 식물들은 사용합니다. 빛을.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사용해. 광합성을 위해서. 하지만 그 식물들은 또한 필요해. 어둠도 필요해. 쉬기 위해서. 그리고 크레이, 만들기 위해서. 화학 물질을. 필요한. 그들의 매일의 기능에 필요한. 얘네도 이제 어둠이 필요하다. 식물들도. 인공빛은 줄입니다. 생산을.
이러한 화학물질, 이거 좋은 화학물질 있잖아, 이런 것들, 필요한 화학물질의 생산을 줄여, 그리고 alters, 바꿉니다. 꽃피는 사이클 있잖아, 꽃피는 주기, 개화 주기를 바꿉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은, 해를 끼칩니다. 그들의 가능성, 번식의 가능성에 해를 끼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오직 동물과 식물만 영향받는다, 빛 오염에 의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주절, 여러분은 are in for, 뭐뭐 겪게 될 상황이다. 여러분은 큰 놀라움을 이제 겪게 될 거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 놀랄 것이다. 이런 뜻이겠지. 모랫모리니까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빛 오염이 해롭다고. 인간에게도, 휴먼빙 하면 그냥 인간이야.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밤에. 인간 몸은 만들어 호르몬을 밤에, 그리고 그 호르몬들은 도와, 그 몸이 자게 도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날을. 연구들은 보여줘 왔어. 숙면을 취하는 것이 돕는다. 싸우는 것을 돕는다. 뭐랑 싸우냐면, 우울증과 심지어 암. 암과 싸우는데 돕는다. 이거를 발견해 왔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 현존이네, 여기선 존재네. 인공조명. 밤에 인공조명의 존재는, 하지만 밤에 인공조명의 존재는 인간 몸이, 여기서 보면 trick A into B. A를 속여서 B하게 하다. 근데 수동태지. 그러면은 속아서 B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하지만 밤에 인공조명의 존재는 인간 몸이 속아서 생각하게 된대. 낮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생산한다. 효율적인 호르몬을 덜 생산하게 됩니다. 얼스 아워, 1시간,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월의 어느 날, 오늘날 정부들, 세계 정부들은 recommend, 제안합니다. 권고합니다. 요구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니까 대절에 주어 다음에 should 생략 많이 했었지? 그래서 조인, 동사 원형 와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recommend, 권고합니다. 우리가 조인, 함께 해야 한다고, 손해. 이게 무슨 말이야? 조인 현지 하면 협력하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권고합니다. In an effort to reduce, in an effort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은 투부정사 하려는 노력으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빛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recommend 추천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불려지는 Earth Hour이라고 불려지는 세계적인 운동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끕니다. 불필요한 빛을 1시간 동안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월의 어느 한 날에. 하지만 여러분은 don't have to wait,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arth Hour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can things, 어떤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매일. Like, 뭐뭐 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근데 주관돼. Are not in use 사용 중인, 사용 중이 아닌 빛을 끄는 것과 같은 것을 매일 할수 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있잖아, that are not being used, 이렇게 사용 중이지 않은 수동태로 해서 바꿔 쓸수 있다. 여러분은 또한 바꿀 수 있다. 방법을 the way how잖아.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되기 위해서 더 활동적이게, 낮 동안에, 그리고 and를 사이에 두고, become이잖아, 이형식이잖아, 형용사 왔어. 낮 동안에 더 활동적이고 밤에는 덜 활동적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 that을 어두운 밤들이 만든다, 더 밝은 별들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라. 돕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보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Let's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끕시다. 그리고 turn on the stars. 별을 킵시다.